그린에테 시작. 해봐. 그린에테. 그린호 비판하다, 정죄하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알으라고 한게 아니라 나안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뭐가? 세상에 별 써먹을 일도 없는 그 헬라어를요, 제가 세상에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단어를 다 찾았어. 그것을 써먹을 데도 없는 것. 그러니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남아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머리도 안 빠지냐 이거요. 그 얘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헬라어를 꽃처럼 써먹은 데가 하나 있어. 그리스를 가니까 고속도로를 나가다가 보니까 출구를 엑소더스 그려놨더라. 오메 써먹을 데가 딱한번 있었어. 출애굽이다 그 말이야. 이게 출애굽 나가라 엑소더스. 그거 하나 써먹기에는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억울해서 그래. 정당한 비판이 아닌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남을 심판하는 교만한 행동을 비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판하지 마라 그거요.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주님은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첫째,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곧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요.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곧 자기가 비판을 받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결국은 남 비판이 자기 비판이다. 시작. 우리는 살면서 야, 요걸로 인해서 정신 개벽이 한번 일어나야 돼. 지금 요 중요한 가르침 때문에 정신 개벽이, 이게 무슨 양이냐면 이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거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시작.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남이다 이거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근데 이게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조금만 높이 보면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응, 시작.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는 정신 속에서 나와 너는 결국 같구나라고 하는 정신으로 오는 걸 정신 개벽이라 그런다. 이게 내가 용어를 하나 붙이면 정신 개벽. 예, 남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1등. 그렇지. 남이 나에게 못하고 나도 남에게 못하면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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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남은 나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남에게 못하는 게 좋아? 나는 남에게 잘해주는데 남이 나에게 못하는 게 좋아? 흥야흥야흥야흥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다시 가만있어 봐. 지금 알아들은 분은 지금 답이 나오고 있고 약간 어리헌 분들은 지금 혼돈이 왔어.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도 그에게 잘해주면 몇 등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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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남은 나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남에게 못해. 3등. 이게 남은 나에게 못하는데 나는 남에게 잘해. 어떤 게 낫냐? 어떤 것이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손을 들어봐. 남은 참 나에게 잘하는데 내가 남에게 못 오는 것이 그래도 더 낫다. 손 내리시고. 남은 참 나에게 못 오는데 내가 그래도 그에게 잘해주는 게 그래도 낫다. 손 내리시고. 알기는 여수같이 잘한다. 그래서 나는요, 내 지금 또 혼돈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아는데 여기다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렇게 아는데, 여기다 뭘 가르침이라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지식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가르침이야. 그것이 명지대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실천을 가르쳐라. 시작. 실천을 안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니까 아는 건 박사인데 사는 건 아주 지금 그게 우리의 문제. 그거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일부는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돼요. 그냥 다 귀신만 섬겨.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 25%야. 그런 대한민국보다 어떻게 더 정직하냐 이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응. 제가 이제 운전도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태워도 주지만 택시를 자주 타요. 왜? 그래야 경제가 또 돌아가잖아. 응.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딱 타면은 이제 이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유전자 속에는 빨리 가야 된다는 게 다 있나 봐. 안 서둘러도 그냥 왜 빨리 가서 하나 내려놓고 또 하나 태워야 돼.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쭉 줄 따라 가면 좋으려면 크트크트크트크트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게 쭉 가는데 그 영업용 택시 운전 앞에 자가용이 팍 껴들어. 그러면 나도 수없이 그걸 했으니까 에? 그냥 제 양반은 바쁜가 보네 이러면 좋으련만. 난 진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인데 이게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잖아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눈치는 채서 딱 껴들으니까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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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세요 바쁜가 봐요. 내 뒤에서 그랬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또 괜찮은데 자기는 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빠바바바바바바 그래 빵빵만 들리지 그 택시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삥 돌면 제자리라고. 그지? 삥 돌면 제자리다. 시작. 삥 돌면 제자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한 짓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환장한 짓을 했고 그 사람한테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한 게 아니라 나한테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했더라 그 얘기지. 지금 우리 민족이 요것만 고쳐지면요 지금보다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뿐더러 행복해질 뿐더러 정말 세계에서 지금 경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대로 듣고 지금 경제나 요대로 듣고 요런 시기가 배려로만 바뀌면요 우리는요 지구상에서 우주인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됩니다. 물론 예, 이제 경제력도 더 나아져야 되고 뭐도 다 나아져야 되지만 지금 나 너무 그렇게 욕심 안 내더라도 지금 요 상태에서 뭐에서 뭘로만 바뀌면 그렇지 시기 비판에서 배려와 칭찬으로만 바뀌면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두고 우리나라는 우주인이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적 영적 변화로만 그게 가능하다 이거 지금. 자 이제 그거를 구체화 시켜볼게요. 노아라는 분이 있어. 노아라는 분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을 했냐면 사람들이 막 죄를 막 쳐. 갖고 죄를 질 때 그 죄가 뭐요? 간음이요. 간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이것들을 심판해버리라 해가지고는 심판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런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연애하고 다녀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렐루야. 에이. 아이고 목사님 요새 뭐 그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 또 문제가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파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파력이.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 애인.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걸 보면서는 말이 저런 애인 하나 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 인간이라는 게 참 단순한 게 그 애인 하나 있어서 그 사랑을 다시 불태우는 건 좋지만 그 이면의 괴로움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무의미한 남편과의 부부 생활 속에 상큼한 애인이 있어서 좋겠다. 그거는 좋지만 그 애인이 생겼을 때 다시 내가 오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벌써 반응이 팍팍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에? 에. 어떻게 인간이 한 가지만 생각하냐고. 어떻게 좋은 것만 생각해? 그 좋은 것 뒤에 감춰진 그 고통은 왜 생각을 안 해? 이 단세포 양반들아. 그래가지고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심판할 때 노아는 은혜 받고 순종하는데 방주를 지어. 근데 그 방주가 장난 아닙니다. 거리가 138m예요. 이 길이가. 높이가 23m. 높이가 13m. 너비가 23m. 어마어마. 그러니까 요즘으로 해도 내가 해군 가서 물어보니까 한 7,000톤급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새 지키도 힘드는데 노아 시대에 100여 년 걸려서 지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 노아가. 한 마디 듣고 100여 년을 순종하는 믿음. 적어도 그런 믿음은 가져야지. 그 진짜잖아. 갖고 이제 지었는데 진 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지었는데 들어온 건 8명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싸도 안 되지만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비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그게 흔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 목회자들의 욕심이 구원의 방주에 너무 쉽게 태워놓는 것 아닌가. 물론 다 태워야지. 근데 구원밖에 태워야 되는데 구원 받건 못 받건 무조건 다 태우는. 에?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 되는 것도 있지만 구원 안 된 걸 왜 놔두냐. 이거 다 구원의 변화로 시켜줘야지. 에. 내 말을 의도로 잘 들어야 돼. 이게 얘기하면서도 이거 알아들으려나 염려가 좀 되네. 요지는 그 힘들여서 100여 년 동안 만든 구원의 방주에 8명 탄 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 얘기요. 오늘 여러분 그토록 힘들어 지은 교회당에 8명이 구원받았다. 그게 실패한 것 아니다. 그 말이요. 하도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받는 구원만 쳐다보니까 실패한 것 같지. 그러면 노아는 실패했게? 실패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네. 너무 수적 성공과 실패 개념으로만 평가하지 말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크면 성공한 것이고 조금은 실패한 거다는 그런 이분법적 접근을 하니까 그냥 다 성공하려고 성공 아닌 성공을 성공인 채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자꾸 생겨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다 죽었어. 네. 거기에 아주 인류의 답을 하나 풀어주죠. 왜 이 세상에 사람이 얼굴이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세 가지만 있을까? 그게 거기 답이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노아의 셈, 함, 야벳. 그래서 3인종인 거요. 이렇게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인생의 근본적 해답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요. 그런 성경을 안 읽고 뭐 성경이 어떻다 저렇다 따따붙다 하면 안 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이제 살해야 되니까 농사를 쳤는데 포도 농사를 쳤어. 포도 농사를 짓고 나니까 이 포도가 놔두면 다른데 놔두면 취해요. 포도즙이 돼 발효돼가지고 자동 발효돼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은 식물은 발효되더만 내가 보니까 식물은 발효되더라고. 그래서 뭐 뭐지? 식혜도 결국은 발효돼. 김치도 발효되고 이렇게 다 발효되잖아. 이렇게 술도 이거 포도도. 그러니까 이제 먹고 취해버린 거야. 취중에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빨가벗고 이제 잔 거요. 함이 그걸 본 거요. 보고 나가가지고 동네 막내 떠들면서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다 봤네. 아 이놈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거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뭐 한 거예요 지금? 비판이라. 주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근데 내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내가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나 그리네 대.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함이 그 설교를 못 들은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뭐 한 거요? 아, 근데 우리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뭔 말인지 몰라서 우리는 걔 지금 함은 아버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다니는 거요? 흉보고 다니는. 그 흉보고 다니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게 뭐구나? 비판. 그게 바로 비판. 뭐 하고 다니는 것이? 흉보고 다니는. 그 흉보고 다니는 것이 비판이고. 그랬더니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딱 들었어. 듣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서 덮어줘.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뭘 아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하고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배려한 거야. 아버지를 배려한 거야.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함을 저주하죠.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 그러니까 생각만 시키면 또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웃기는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참 어려워. 설교가 어려워. 웃기면 또 웃긴다고만 뭐라기야. 그러면 생각하기 하면 또 졸고 앉아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 절충을 잘 지켜가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해가 좀 되죠? 네. 응. 거기서 내가 깨달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요. 단순한 나는 본 걸 봤다고 말은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이잖아. 안 본 걸 봤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 사실이 저주받아. 왜? 사실이 뭐가 돼버렸어? 비판이 돼버렸어. 근데 샘과 야벳은 그걸 뭐 했지? 덮어줬어. 그래서 뭘 받았지? 축복을.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래. 진실. 그러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야. 근데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사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하여튼 내가 말 붙이는 은사가 좀 있어. 그죠? 어쩌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갖다 잘 붙여놨을까? 그죠? 아니 내가 깨달은 거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은 지금 사실로 살아, 진실로 살아? 진실로 살아. 권사님이 진실로 살아 지금? 내가 다시 물어볼게. 지금 여러분은 사실로 살아, 진실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몰라. 봐요. 여러분은 사실로 사냐? 에? 진실로 사냐? 그랬더니 여러분은 지금 아까는 진실로 산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상당수가 거짓으로 살아. 진실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실을 배우는 인격이 있고 거짓 배우에는 마귀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가 꼭 맞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사실만 있어도 사건이 안 생기는데 거짓이 너무 난무해.
그 말은 교회 안에 마귀가 바글바글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활동과 역사가. 교회는 뭐 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교회는 진실해야 되는데. 자, 며느리하고 딸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이 밥을 태웠어. 며느리도 밥을 다 태먹고 딸도 다 태먹었어. 그러니까 밥을 태웠다는 건 뭐예요? 사실이야. 그 사실 앞에 며느리한테는요 5만 족보가 다 나옵니다. 너 시집 오기 전에 뭐 하다 왔냐? 어? 너 엄마가 뭘 가르쳤냐? 5만 족보가 다 나와. 딸이 밥을 태우면 엄마 어떻게 밥 다 탔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친정어머니 같아요? 시어머니 같아요? 야, 이런 걸 유구무원이라. 이분 있는데 말이 없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땡겨다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진짜 이런 얘기는 너무 해주기도 아깝다. 진짜 해주기도. 예, 잘 들어봐봐. 해주기도 아까운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비슷한 경우가 탕자가 나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탕자가 나가.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살으려 하고 나가. 나가가지고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날렸어. 허랑방탕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술이 있고, 그 다음에 담배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그러니까 하면서 써놓고 해봤다. 한번 있어봐. 탕자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그렇지? 그 허랑방탕 속에 있는 게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술이 있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여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술은 그저 식사 중에 참 분위기 맞춰서 가볍게 그냥 한잔 하는 그런 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술은 뭔 술이요? 응? 취하는 정도가 아니지. 응.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부인이 아니지. 이건 뭐요? 이것도 한둘이 아니지. 그냥 깔렸지. 또 뭐가 있을까? 도박. 혹시 여러분의 삶에 허랑방탕 품목이 들어있지 않냐 그 말이요. 허랑방탕의 품목이 들어있다면, 아, 내가 지금 허랑방탕은 안 했을지라도 허랑방탕 끼는 있구나. 안타까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허랑방탕 하지만 허랑방탕 끼를 갖고 살고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주님 아버지 집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이 자연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밖에 없지. 허랑방탕하고 축복받을 수는 없잖아.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밥 얻어먹는 것도 용이치 않아. 갖고 이제 죽게 생겨서 돌아와.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사실로 접근했다면, 너 돈은 어디다 내버렸냐? 네? 여자는 몇이나 건드렸어? 낱낱이 얘기여. 하나도 속이지 말고. 그걸 계속 사실로 접근했다면 탕자는 내가 볼 때 자살했을 거야. 왜? 자,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아우, 정말로 너무 아깝다. 이 말 해주기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 한 잔 잡수고 해줘? 이거 물 먹고 속 체리라 그 얘기야?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무 말 안 했냐? 이거요, 이거. 내가 깨달은 거는. 지금 말 안 해도 탕자는 괴로워. 내가 나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비판이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날 보고 가서 뭐 하라는 말밖에, 죽으라는 말밖에 안 돼. 죽으라는 말밖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요 얘기야, 요 얘기야. 무슨 얘기 하려고 자꾸 요 얘기, 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나오세요. 하도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 아버지는 탕자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탕자가 지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이 내가 더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괴로움이 내가 더 괴로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더 괴롭게 하겠냐. 그래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의 뭐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죄를 지면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네가 죄졌다고 계속 사실로 비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 괴로움을 아버지가 더 괴롭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비판하는 이유는 그놈 괴로움이 내게 너무 쾌감을 주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에게서 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를 내가 그 증거를 하나 또 대드릴게.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 탕자는 어떻게 뭐 했다가 죽었다가 예? 살았다. 그 다음에 잃었다가 얻었다. 자, 이런 구절을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절대 그냥 건성으로 좀 제발 보지 말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봐봐. 잘 봐봐요.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린 거요, 지가 나간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가 나갔지. 언제 아버지가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 지가 나간다고 그랬지. 근데 왜 지가 나갔는데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내 새끼는 지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요? 그게 사실이야. 근데 잃었다가 이거는 뭐요? 그게 진실이야. 아, 하나님은 계속 뭐가 있구나. 진실이 있구나. 진실이 있구나. 하나님은 진실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설령 내가 허랑방탕해도 하나님은 날 보고 어떻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해. 아, 그놈 새끼는 왜 이렇게 나갔다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너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요. 내가 하는 비판이 나도 괴롭지만 내 비판이 나를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은 하나님에겐 더 큰 괴로움이야.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어머니에게는. 하나 더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게.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갔어. 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혀 고기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안 되고 주님 떠난 베드로가
안 돼. 아, 주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건 주님 떠났다는 거구나. 다시 뒤집으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구나. 다시 뒤집으면 된다는 건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구나. 예, 예, 예. 갖고 주님이 왔어.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어.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냐? 야 인마, 모르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세 번씩 그러냐? 아니 모른다고 뭐지 왜 저주는 욕은 왜 그러냐 이 자식아. 그러지 않아. 그게 다 뭘로 접근하는 거예요? 비판으로, 사실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해 안 해? 사랑하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나 사랑해라. 그래야잖아. 근데 나 사랑해라 이 말을 안 하고 내 양을, 그 양이 누구요?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왜 베드로한테 주님은 죽음하지 않았을까? 왜 베드로를 주님은 비판하지 않았을까? 지금 비판 안 해도 베드로는 스스로 괴로운데 거기다 비판하면 가서 자살하라는 얘기지 그게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터넷 악성 댓글은 거의 마귀 역사다. 시작. 계속 악플을 달아서 계속 악플을 달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싫은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그걸 고사성어 한문 네자로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래? 역지사지라고 그래. 역지사지. 그게 참 좋은 말이야. 내가 남을 막 비판할 때 나는 비판의 기쁨과 희열만 느꼈지 비판받는 아픔을 못 느끼잖아. 근데 내가 비판을 받아보면 남이 나를 막 비판할 때 그 희열은 모르고 막 비판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봐라. 시작.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밥 태웠다고 막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며느리였을 때는 어땠냐. 그러면 이런 분들, 목사님 나는 밥 안 태웠습니다. 그래 안 태웠지만, 안 태웠지만 태운 며느리를 배려하면 안 되냐? 다시 당신은 아들만 있어? 딸은 없어? 그러면 그 딸이 시집 가가지고 밥 태웠는데 시어머니 들먹거리면 나도 그랬는데 너 시어머니도 그랬다냐? 그럴 테요? 야 너 시집 잘못 간 것 같다? 그 시어머니 교양 있어 보이더니 왜 그러냐? 그게 당신이라는 사실은 왜 몰라?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눈팅이가 두 개만 있어. 내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제가 그때 있었다면 내가 꼭 두 가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원숭이는 만들지 마세요. 왜? 원숭이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아직 인간하고 비슷한 것들은 아예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어 내가. 네? 원숭이를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두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 눈탱이를 두 개를 밖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는 이렇게 안을 보게 하세요. 나를 보고 남을 보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는 하고 남만 보니까 가수들이 참 노래를 잘하는데 그 가수 중에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효리란 말이야. 이효리 참 얼굴도 이쁘고 몸도 날씬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여자들이요 앉으면 뭐 이효리가 어떻고 뭐 저효리가 어떻고 자꾸 그랬어. 근데 내가 그 여자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이효리 씨는 한번 부르려면요 몇 천만 원 줘야 돼. 몇 천만 원.
근데 당신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동전을 넣어야 하잖아. 왜 그 차이를 몰라? 에? 왜 그 차이를 모르냐고? 아줌마. 요즘에는 뭐 찜질방에서 뭐 이 사람 얘기하다 저 사람 얘기하다 내 얘기를 꼭 한 번씩 하고 지나간다 그랬대. 요즘에 뭐 목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되게 웃기더라. 이거 되게 웃기더라. 좋게 말해 주셔. 그냥 야야양양 세상 힘으로 걸 때야 우울할 때야 그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요새 참 행복하고 야 좋은지 모르겠다. 그 정확한 얘기잖아. 야 너 잘 들어봐. 그 양반 얘기가 그냥 재밌는 것만은 아니오. 보통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 더 정확한 얘기잖아. 뭔 소리여도 그 사람 부흥이 참석해봐야 안수해가지고 병나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오. 더 정확한 얘기잖아. 그런데 꼭 말을 해도 저 자식은 뭐하는데 그 자꾸 나왔어. 저 자식이란 이 자식아. 너는 맨 애들만 켜봤냐 이 자식아.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시기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더불어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이 민족은 우주인이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뀐다. 그 얘기요. 아멘. 박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하지? 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거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않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네가 힘들지 않는 거다. 그래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하러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을. 그러니까 주님은 오로지 관심이 누구요? 사람이야. 오로지. 다시 정리해볼게. 아,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아니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거요. 주님이 당연한 베드로를 당연한 탕자를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비판해서 도움도 없을 뿐더러 비판한다는 건 너 나가 죽으라는 얘기니까 또 안 오고 비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괴로운데 거기다 괴로움을 비판으로 더 주면 네가 괴로운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네 괴로움이 내게는 더 큰 괴로움이 되니 내가 어떻게 너를 비판하겠냐. 그러니 내가 너를 비판 않는 거다. 그러니 너 나 사랑하냐? 예.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지? 예. 내가 너 때문에 왜 힘드냐? 네가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면 나 힘 안 들지 않게 네가 힘들지 마라. 그 얘기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으니 네가 나를 힘들지 않게 힘들지 마라. 어쩌면 이렇게 말이 난 내가 얘기했어도 내가 얘기하고 내가 놀래. 아니 왜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힘들지 힘들면 안 돼. 왜? 내가 힘들면 누가 더 힘들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힘들면 다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이 둘이 있어. 그게 엄마야. 엄마가 힘들어.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요 개척을 하려고 도
돈이 필요해서 집에 가서 돈 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는 방앗간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그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야 인마 이게 다 네 거요. 네 건데 뭘 네가 달라고 그러냐. 다 네 거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개척하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얘기하지 말자. 근데 내 건데 그게 언제 내 거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거다. 그 얘기더만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내 거고 내가 죽으면 네 거다. 그 얘기였어. 그래서 나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당시로 8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800만 원을 검정 비닐에 넣어갖고 온 거 있죠. 개척하라고. 나는 상상이 가. 상상이. 우리 엄마가 나 간 뒤로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경동이 개척하게 돈 보냅시다. 우리 아버지는 얘기 그럴 돈 없어. 놔두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보냅시다. 보냅시다. 끊임없이 보냅시다. 보냅시다. 귀찮아서 우리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져가지고 이 지구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귀한 거예요. 어머니가 똑똑하고 옳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접근해온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거는 아닌데 인간식으로 내가 각색을 하자면 하나님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놔둬라.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나 갈래요. 놔둬라. 아니 나 갈래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오해를 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가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냐? 이런 벼락맞을놈 안 그래. 그렇게 모르는 네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갖는 괴로움보다 더 괴로우니까 괴로워하지 마라. 그 말이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괴로움이 내게 괴롭다. 너 나 사랑하면 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라. 내 괴로움이 뭔지 아지? 네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놈 새끼야 너 괴로워하지 마라 그 말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놈 새끼야 너 괴로워하지 마라 그거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괴로워하는 것이 내가 더 괴롭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괴로움이 네 괴로움보다 더 괴로워야지. 내 괴로움이 뭐냐 이놈의 새끼야 네가 괴로워하는 거요. 그러니까 너 괴로워하지 마라 그거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네가 괴로워하지 마라 그거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너는 괴로워하지 마라. 그걸 한번 여러분이 말로 표현을 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너를 괴로워하지 마라.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잘 이해가 안 되면